네, 잠시 후 여러분들께서 함께할 태극기 한복 패션쇼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태극기 한복 패션쇼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자긍심과 나라 사랑을 고취시키는 퍼포먼스입니다. 우리 국기 태극기를 소재로 제작한 우리 옷 한복을 입고 전 세계에 위대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알리고 우리 옷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훌륭한 문화예술사절단입니다. 2020년 8월 15일 광복절날 송상현 광장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한복 패션쇼를 시작으로 태극기 한복 패션쇼단은 출발을 했습니다. 동년 10월 20일 송림 한옥마을 공연, 해운대 그린라네 호텔 공연, 그리고 올해는 광복절날 울릉도 선착장에서 독도는 우리 땅 퍼포먼스와 함께 태극기 한복 패션쇼를 함께 했습니다. 함께하는 모델들은요, 손순호, 전영희, 정윤주, 김인극, 박도혜, 변영주, 이용혁, 케이시아, 유경희, 정민고, 안진희, 정명자, 곽영미, 이윤정, 김태희, 김미숙, 이라희, 감민성, 변병조, 이남지, 전대원, 김연서, 한경애, 김경원, 임서영, 김수환, 권혜령, 백정희, 박혜경, 김상윤, 장임순, 류복희, 이혜승, 이렇게 각계각층의 명사들과 또 시니어, 미세스 모델들이 참여하는 패션쇼단입니다. 올해는 오늘 이 행사에서는 부산 키즈 모델 쇼웨이의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더욱더 다채로운 태극기 패션쇼를 준비하겠습니다. 부산 키즈 모델 쇼웨이 윤다영, 유하연, 서연서, 김규리, 문서영, 정혜원, 장서우, 노아린, 장유빈, 황서영, 박나윤, 한나윤, 김하원, 우정원, 우지원, 조윤아, 김지원, 손채원, 이렇게 부산 키즈 모델 쇼웨이 팀과 함께하는 태극기 패션쇼. 이제 디저트가 시작이 되면 무대 조명이 여러분들 식사하시는데 조금 어두워질 겁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아껴드리는 의미에서 행사 진행을 조금 신속하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제 무대를 보시면서 디저트를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 제12회 한국문화예술대상시상식 월드 미세 시니어 코리아 선발대회,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여러분 한자리에서 모시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위드 코로나 덕분입니다. 해마다 이 대회를 진행하면서 2년 동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황을 이뤄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맡은 사회자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코로나 방역 지침 준수하시는 거 알고 계시고요. 함성 소리는 들려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박수 소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박수가 있어야 됩니다. 수상하시는 분들 또 콘테스트에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이 행사를 빛내주십시오. 박수 소리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회를 축하하는 오프닝 공연입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꼭 유치해야 합니다.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태극기 한복 패션쇼를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나라 사랑,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태극기 한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극기 패션쇼 시니어 미세스 모델들이 나옵니다.
가득치다 보다 Yeah.
이런 퍼포먼스를 준비하기까지 많은 수고를 하신 분이 계시죠? 시작을 하신 분입니다. 태극기 패션쇼 함께하는 우리 조직위원장 황영희 위원장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우리 황영희 위원장께서 우리 33분의 태극기 모델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겠습니다. 대표로 코트디부아르 명예영사님이시죠? 주관님을 회장이신 김인극 회장께 전달하겠습니다. 위촉장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성공기원 태극기 한복 패션쇼 모델 김인극 귀하께서는 나라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성공기원을 위한 태극기 한복 패션쇼를 통하여 국익을 위한 국익선양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셨기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기원을 위한 태극기 한복 모델 홍보대사로 위촉함에 본 증서를 드립니다. 2021 11월 15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기원 나라사랑 태극기 한복 패션쇼 모델리아 엔터테인먼트 대표 황영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모델분들에게도 위촉장은 행사 마무리 후에 본부에 오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32분에게도 행사 마무리 후 본부석에서 위촉장을 전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고 축하해 주십시오. 자리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